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김정은의 편지 형식으로 여당과 지지층의 행태를 풍자한 대자보를 붙인 전대협에 대해 가택 무단 침입 논란까지 빚으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해 11월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등 13개 단체가 결성한 백두칭송위원회는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통찰력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었다며 대놓고 김정은을 찬양했으나 경찰은 이적성 목적이 애매하다며 보수단체들의 수사 요구에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경찰은 어느 나라 경찰인지 알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김정은을 찬양하면 죄가 없고 김정은을 희화화하면 죄가 되는 친북 무죄, 반북 유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경찰서 경찰관 2명이 전대협의 대자보를 운반한 전대협 지지연대 소속 A씨의 동작구 자택까지 압수수색도 없이 무단으로 침입한 것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충성 경쟁이거나 위선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패러디물인 대자보를 붙였다고 해서 경찰이 민간인 사찰에 부검갈 정도로 과잉 수사를 하고 가택 무단 침입까지 일삼는 것은 분명한 문제입니다. 이를 지시한 위선이 어디인지 경찰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찰이 김정은 패러디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과잉 수사를 하고 있는 문제를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정은 찬양 세력은 두둔하고 김정은을 희화화했다는 이유로 국민을 탈압하는 경찰의 이중적이고 반국가적 행태를 철저히 상임위 차원에서 따지겠습니다. 아울러 전대협 소속 학생들을 부당한 과잉 수사와 일그러진 권력으로부터 지켜내는데 저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부산시가 어제 강제징용 노동자 상을 기습 철거하자 민주노총이 부산시청을 증거 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경찰이 매우 미온적으로 수사하는 데 대해서도 저희 자유한국당 행안위 의원들은 철저히 따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